존경하는 125만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 특례시 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의 첫 번째 예산인 2023년도 시민과 의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환경에서 출범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감염병 위기도 그렇고 대내의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벌어진 12구 참사 등 사회 안전망의 위기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 환경 속에서도 다기망양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가 수원의 오늘을 되짚고 미래를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이상을 재정립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의 참모습을 갖추기 위한 한 걸음씩을 딛는 수원시의 약속을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일, 누구에도 치우치지 않고 소통하는 일은 시민이 요구하는 새 정부의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부응하면서도 이 책무를 다하는 것이 제 유일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바라건대 시민 한 분 한 분께서도 스스로와 가족 그리고 이웃 공동체의 꿈과 행복이 여미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민선 7기에서 8기로 이어진 올해 뜻깊은 성과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성과는 기업 유치의 첫 단추를 깬 것입니다. SD바이오센스의 본사와 연구소가 광교지구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는 연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삽을 뜬 영웅공원이 지난달 문을 열고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했습니다. 내년 초에 개장하는 영웅수목원 역시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규모 행사와 축제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영국축제와 문화자여행, 발레축제, 또 수원 화성문화재, 세계유산 축전 등 시민들이 함께 곳곳에서 축제의 즐거움을 맡기겠습니다. 아울러 자원해수실로 인한 갈등을 공론화의 장으로 풀어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당당히 선정됐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도까지 4년간 복비 240억과 도비 48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에 선정되어 15억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해 물순환 스마트 주차장을 짓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모아 이루어진 값진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민 여러분, 수원 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초 저는 민선 8기 수원 특례시의 비전과 정책을 공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이어서 새로운 수원 기획단에서 정제된 합작품이었습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탄탄한 경제 특례시, 깨끗한 생활 특례시, 따뜻한 돌봄 특례시, 3대 시정 목표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 혁신적 행정의 도시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10대 분야 50개 약속 사업과 40개 희망 사업을 4년간 차질 없이 이행할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는 첫 해가 바로 2023년도입니다. 새로운 수원의 미래에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정 기조는 시민 공감으로 정했습니다.
정책의 시작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되고 정책의 과정은 설득과 이해, 공감의 정신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정책의 결과 역시 시민과 나눈 공감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수원은 소통을 통한 공감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낮고 작은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갈등 상황에도 외면하지 않고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외계층 MZ세대와도 소통의 기회와 폭을 넓히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감 행정을 이뤄냅시다. 시민 한 분 한 분, 의원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협력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의 영향이 본격화됐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해외 요인은 국내 물가 상승의 고공행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힘을 잃고 있고 국내 경기 회복세마저 둔화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부동산 동향도 어둡습니다.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시작됐고 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시 세입 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로 세입이 줄고 있고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은 고스란히 부동산 관련 세입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또한 유류세 탄력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 세입이 줄고 법인 매출의 감소로 인해서 주민세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와 재정 여건, 감염병 위기와 사회안전 위기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꼭 해야 할 일과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간 추진해왔던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민선 8기가 약속드린 역점 사업에도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새로운 수원을 향한 첫 번째 예산안의 기조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업 유치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투자하고 따뜻한 돌봄 도시를 위해 맞춤형 복지사업을 두텁게 지원하며 민선 8기 약속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중물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끼고 줄여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에 이해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예산안보다 1,946억 원이 늘어난 3조 720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올해보다 1,759억 원이 늘어난 2조 7,47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87억 원이 줄어든 3,243억 원입니다. 지방세 추계액은 1,398억 원이 증가된 1조 1,060억 원이고 세외 수입 추계액은 127억 원이 감소된 175억 원이 됩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계액은 300억 원이 감소된 2,668억 원이 될 것입니다. 국고와 도비보조금 추계액은 995억 원이 늘어난 1조 424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6억 원이 늘어난 1,750억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입 제출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 회계 세입 규모와 동일하게 내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3,499억 원,
재무활동은 1,053억 원, 예비비 등의 법적 의무적 경비는 355억 원, 주민참여예산 48억 원, 지방보조금 등 보조사업에 1,291억 원을 편성했고, 국고와 도비사업에 1조 4,574억 원, 출자, 출연, 민관위탁, 공공위탁, 위탁사업비 등의 경상사업비에 5,063억 원, 투자시설사업비에는 1,5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민선 8기 새 지방정부 약속사업이 단계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든 시정목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도시를 위해서 4년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총 소요 예상액은 2조 3,500억 원이 됩니다. 이 중 내년도에 4,67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본 예산 안에 2,4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2구 참사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내년도 안전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53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83억 원을 늘려서 시민 안전과 재난 대응에 재정 투입을 강화할 겁니다. 풍수해와 폭염, 대설과 한파, 가뭄 등의 자연재난, 그리고 시설물 재난사고, 산불, 미세먼지, 범죄 등의 사회재난, 안전문화, 안전교육과 훈련,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특히 4년간 시민의 5%, 6만여 명의 수원시민 안전지킴이 양성을 위해서 내년도 1억 1,700만 원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보건소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12구 참사와 같은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함께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민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재정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에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 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 의회 의원 여러분, 지방정부가 다루는 행정은 종합예술입니다. 경제, 복지, 문화, 체육, 관광, 교육, 환경, 안전, 보건, 도시계획, 인권 등의 시민생활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들이 맞물린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이 모든 행정의 지향점은 결국 시민 행복이어야 합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더 나은 도시를 위해 자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수원은 경제혁신 미래도시, 시민중심 행복도시, 그리고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도시를 향해 다섯 가지 목표를 이행하겠습니다. 첫째는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혁신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가용부지 확보, 규제 샌드박스,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면 개정 등 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대기업과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활성화, 델타플렉스 지원 강화를 통해서 기업이 찾는 도시, 기업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수원 엔젤펀드 100억 원을 추경해 편성하기에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모바일에 기반한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인 누구나 시장, 시민 불편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그리고 시민 개방형 공간인 혁신통합 민원실을 만들어서 시민 참여와 소통으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특례시 특례사무의 지속적인 발굴과 자치구 수준의 행정부 실현, 또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자치의 활성화 사업,
마을 지원관 운영 등의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수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안정을 돕고 사회참여 생태계를 마련해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소외 없는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샅샅이 찾아내고 흩어지고 나누어져 있는 복지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촘촘하고 유연한 수원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 복지에 더해서 공통기본형 돌봄 서비스와 주민제한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특례형 통합돌봄을 내년 12개동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1인 가구 돌봄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정신건강과 지역건강돌봄을 확충하며 반려동물 전단조집신설, 유기동물 입양카페 조성, 동물보호시설 증축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를 앞당기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 청년재단을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여서 모두가 꿈을 꾸는 교육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언제 어디서나 다채로운 일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곳을 쉽게 검색해서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법정문화도시 2년차 사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수원문화시설, 정조테마공연장, 수원미디어센터 등의 2013년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한 문화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활용한 전국강의 관광축제 개최, 수원화성 보존, 문화보존과 국제의 복합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하여 시민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과 육성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은 수원 유수부 승격 23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기종유물 특별전 등의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박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마다 차별적인 콘텐츠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넷째는 미래도시 수원을 앞당기겠습니다. 2040 수원 도시권 계획을 통해 미래 공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입곡동 부지에 R&D 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지구 도시개발, 경기남부 국제공원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당수지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주택정책 기준도 바꾸겠습니다. 노후주거단지 정비기간을 기존 15년에서 절반으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하고 컨설팅과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 수원형 공공주도 정비인 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광교의 소매시까지 신분당선 연장, 동탄 인덕원선 북선전철 건설, 우리시 남북을 관통하는 오산용인간의 고속도로 착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시선 조기 착공, 동수원권 광역철도망의 철도기본계획 반영, 수원발 KTX 직결 운행 확대 등의 자가용 없이도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는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은 생태교통 수원 2013 10주년입니다. 트램 도입 추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등의 친환경 생태교통 도시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AI 기반 스마트 교차를 통한 통신신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앞서가는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과 함께 탄소 중립을 이행하겠습니다. 시민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조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예산 발생량 대비 10%까지 줄이고 자원순환역 집중설치 시범지역을 운영하며 환경기초시설단지의 신규 조성을 위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자원순환도시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하천의 환경경비 사업을 통해 자연성을 회복시켜서 깨끗한 물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하수하천 관리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걸어서 5분마다 다닐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손바닥 정원을 400여 곳 만들고 일월공원과 영웅공원 등의 도시공원 내에 수국정원을 조성해서 수원만의 색을 담은 생태공간을 시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수원 델타 플렉스 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로 숲길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상귀속될 예정인 도시공원 30곳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이 곧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생활 정치가 더욱 요구됩니다.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다양한 행정정책과 사업에 견제와 균형을 몸소 실천해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앞장서 주십시오.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와 손을 맞잡고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시민을 감동시키는 협치와 상생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700여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는 올해 초 특례시로 우뚝 섰습니다. 지방자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될 만큼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기 때문에 험난했습니다.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특례시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포기를 모르는 자세와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서주셔서 보태주신 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례시의 출범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대도시 시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의 큰 나래를 펼쳐야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함께 더 좋은 민주주의로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끼줄로 톱질해도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쉼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특례시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특례시의 참모습을 하나 둘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가슴 벅찬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위대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수원특례시장 이재중. 감사합니다.